안녕하세요. 제가 나오니까 우리 집합팀 친구들이 박수도 쳐주고 조용히 지내요. 우리 역습집 친구들 사랑합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예, 9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 학교에 4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홍정기 교감선생님께서 인근 안산에 학교를 가셨어요. 저 미처 인사를 못 드리고 가셔서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다 잊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김현숙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를 제가 우리 교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두 달 동안 참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9월 2일자로 우리 아름다운 특별초등학교를 발령받은 교감 김현숙입니다. 부모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시죠. 네, 저도 교감님 오셔서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저보다 더 젊고 예쁘신 분이 아침마다 학교에서 놀라셨죠? 예, 우리 교감님 우리 족속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저희 학교 예술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유조 우병희 원장님께서 지역 행사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진자 한 자리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꼭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실 텐데 일단 저 옆에 보이시죠?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 저거 언제 만드신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펜스바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축제 때 운동장에서 한땀한땀 만들면서 2년 만에 완성한 저희 모든 축제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특별하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저희 체육관이 완공되면 체육관의 교육 예정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 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하신가요? 아, 소리가 짜증나요. 행복하신가요? 그렇죠. 즐거우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주택 학부모님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희 주택 학부모님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 혹시 아세요? 모르셨죠? 제가 아주 자랑을 하고 다녀서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택 학부모님이십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전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그런 행복한 주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복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손바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시간 아이들이 끝날 적마다 환호와 함께 우리 아이들 격려와 지지와 응원과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